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골서 왔어요. 시골서 왔어요? 네. 음, 여기까지? 네. 대구도 있는데 대구로 오지. 근데 많이 아파 보이셔요. 아유 그렇죠. 제가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아, 지금은 항암 다 끝나신 거예요? 계속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또. 돈 좋게 모아보려고 많이 받아가서 일을 했어요. 음. 우리 어머님이 어려서도 배고픔에서 살아야 돼. 친정에서도. 친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응. 음. 네. 그렇다고. 그런데 무슨 뭘 많이 배웠겠어. 그러니까 입 하나 덜 자는 식으로 원치 않는 시집도 가셨어야 됐고. 그리고 자식 없다 소리는 또안 나와 자식도 나신 것 같고 지금 연세가 있으니까 다출간은 하셨어요 자식들이? 네네 네. 아. 근데 어, 우리 엄마가 남편 덕에 지질이 없을 거야 아유 맞아요 그냥 그놈의 뭐 인간이 평생 바람을 폈어요 먹여는 살려 줬고 아니 그냥 내가 저기 지수발 들고 지스타 거리 하니까 밥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아유, 속성 걸로 따지면 그냥 끝이 없어요. 남편이 지랄 맞을 거야. 지랄 맞고, 능력이 없다 소리는 안 나와요. 돈 버리는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말대로 바람만 핀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 엄마한테는 뭔가 모르게 인격적으로 좀 인격 모독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성이라든가, 언어 폭력이라든가,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냥 술만 처먹으면 나를 완전히 그냥 개편해 시켰는데 아직 맞는데 이러이나 가지고 이제는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아 참나. 그 엄마 내가 엄마한테 뭘 봐줘야 될까. 엄마가 지금 음, 남편하고 지금 엄마가 돈을 벌수 있는 그 능력도 안 되시고 자식이 있다 해서 자식 걱정을 그렇게 안 나를 걱정해서 나한테 오신 것같진 않고 멀리서 이렇게 아픈데 오셨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네, 지금이라도 그놈은 직구석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 이혼을 해가지고 한몇 분이라도 위자료를 좀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내가 변호사 비용 들려고 마늘밭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이혼을 소송을 걸면 내가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 걱정돼서 왔어요. 엄마가 아픈데 마늘밭에 갔어? 네. 아, 애들은 뭐 하고? 자식 새끼도다 소용없겠다. 네. 아이고, 딸려는 그냥 웬만 하면 엄마를 좀 이해할까 했는데 지혜비가 그냥. 딸, 딸한테 뭐라고 했냐 면 응? 엄마 걷어주고, 엄마 편 들으려면, 엄마 드는 병원 비까지 니가 다 부담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딸 년도 지살일도 바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아들은 뭐하고, 아들도 있잖아. 아이 아들 놈은,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하면, 자기가 엄마를 맡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를 왠 진짜 취급하고. 그러니, 사실 새끼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 엄마 몸 아프고 골골 하니까 애들이 다짐 될까 봐 지금 서로 떠민다는 얘기요. 그러게 말에요아 그럴 거 그... 같았으면 진작에 이혼하지 엄마 젊을 때라도. 아유또 젊을 때는 또 살기 싫길 봐서 그냥 참고 살았지요.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어 이거 아니, 보통은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애들이 나서서, 어, 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나이가 지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엄마한테 편을 안 들어주는 거네. 누가 아니래요? 그럴 나이가 지났지요, 지나도. 아주 나는 어떻게, 엄마 아프니까. 지네 짐 될까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앵가 침샷만도 못해요, 지금은. 그래갖고 지금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500만원 벌어오신 거야? 왜? 500만원은 왜? 그게 변호사 비용이 오백만 원전자으러길래 그냥 그거 마치느라고 내가 그냥 일을 안 물고 일을 했대니까요 지금. 음, 아저씨,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우선 변호사 비용은 준비를 했는데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위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그 기를 지금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 네, 네. 애들이 해도 너무 하네 엄마 아들 딸이. 엄마 이거 저기 아저씨 나이 하고요 엄마 나이 좀 적어 보세요 그리고 집에 이 천년이 들어와가지고 집구석에서 내가 그냥 그냥 파이트까지 다 빨아서 그냥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년도 그냥 같은 여자끼리 동정은 커녕 나를 지그 남편놈하고 그냥 짜기 맞아 맞춰가, 가지고 나를 종부리듯이 한대니까요. 내가 그냥 <laughs> 아이 정말 우리 아저씨 돈은 잘 버네. 지금까지도 돈은 잘 벌어. 어, 돈은 잘 버는데 우리 엄마는 갖다 주는 돈이 없지, 아저씨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응 완전히 몸종이에요 몸종 <laughs> 아니 근데 이 남편 보면 우리 엄마를 완전 개발바닥 알듯이 아는데 엄마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 병원에 데리고 갈 시간이 없다 그래갖고 내가 그냥 기어서 혼자 병원에 다니면 그래도 보호자니까 병원비는 그래도 그 남편이 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엄마는 응. 자식한테도 못 믿고 지금 의탁할 때도 없고 그나마도 이제 남편이 보호자로 되어 있으니까 엄마 말로 병원에 가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병원비는 내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천 년까지 지금 집에 들어와서 엄마 속을 뒤 긁고 있고. 맞아요. 맞아.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나올라니까 있을 곳이 없고 기반은 잡아야겠고 남편이 돈은 있으니까 위자료는 받겠다. 응. 아. 여쨌껏 그렇게 개취급 받고 살았는데, 응?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거들 집이래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아저씨가 호랭이야, 호랭이. 아저씨가 호랭인데, 어, 올해는요, 우리 아저씨가 운기가 나쁘지 않아요. 어? 운기가 나쁘지 않고, 지금 돈벌이 하시는 일도 막힘없이, 음. 어, 엄마한테 막뭐 갖다 주든 안 갖다 주든, 돈벌이도 나쁘지 않고, 건강운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10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내년 운기가 따라들거든요. 근데 내년은 을사년이야. 그래서, 이 호랭이하고 사년에 어, 형살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관제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응, 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응, 음, 지금 닭띠니까, 어, 닭띠니까 68세고, 지금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75세 경인생이고, 내년에 사유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문서운이 생기고, 어, 운기가 나쁘지 않아. 아홉수라 하더라도 아홉세 이동 변동운이 생기면서 문서운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그 돈을 가지고 일지감이 움직이면 오히려 힘을 뺄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유리할 것도 오히려 유리가 안할 수가 있어요. 응, 위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 9월이 지나고 양력으로 잘 들어 9월이 지나고 10월쯤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관제 소송을 거세요. 아. 그러면 내년 정월이나 아니면은 2월쯤에 아마 판결이 날 거예요. 바로 판결은 안 나요. 한두달 또는 넉 달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 그러면은 을사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을사년에 특히나 이 양반이 정월엔 굉장히 내가 신수가 불안해. 집 명값을 해야 되거든. 음. 어머님이 관제를 소송을 걸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람 자체가 명값을 명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기를 맞아서 나가든, 어떻게 나가든, 이렇게 나가든, 저렇게 나가든, 내년에는 이 사람이 명값을 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 명이 위험한 시기가 정월달이야. 정월달이니까 10월 이후에 관제소송을 걸면 정월쯤, 2월쯤, 정월이나 2월쯤, 요때 돼가지고는 엄마가 판결을 유리하게,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자칫 제가 걱정을 하는 건 그동안에 뭐, 이제,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 이게 그 판사의 의중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 것들이 너무 일찍 지금 시작해버리면 생각만큼 금액이 커지지가 않아. 받기는 받아. 엄마 충분히 황혼이혼에 음. 어, 이혼 그, 그 조건도 되고, 음, 유책 책임도 있고 현재 바람도 피고 있고 어, 그리고 엄마한테 갖가지 폭력도 하, 행사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혼이 안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명값을 내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망그리지 마시고 내년 그러니까 올 하반기. 십일월달, 아, 십일월달. 어. 유튜브에 내 전화번호 있어요. 네. 전화를 해서 나한테 오시면 제가 또 부적을 처방해 드릴게 네. 그래서 엄마 한미천 받고, 네. 그러고 응, 엄마 인생 새 인생 사는 게 낫겠어요. 조금만 네. 더 참고 건강 관리에 힘쓰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